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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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오케이 좋아. 짧아. 됐다. 어 이쁘게 이쁘게 잘 나오네. 이제 하면 돼요? 편하게 만발 걸고 끌고 괜찮아 괜찮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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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큐. 핫하게 떠오르는 호텔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자 출발할까요? 자 우리 다 같이 출발. 오늘의 새로운 MC 키라라고 합니다. 아, 이상해. 같이 가자. 오케이. 큐. 왜 그러세요? 괜찮으세요? 아, 뒤에서 나랑 눈이 너무 잘 맞췄어요. 안녕하세요 빵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새로운 MC 키라라고 합니다. 오늘은 세부 막타에서 제일 핫한 리조트인 솔레아 리조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. 우리 다 같이 고고! 아니 뭐 뜬금없이 가는 거야? 응? 가야지 가야지.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첫 화면이지만 저는 마지막 촬영이에요. 나 잘했어. 이렇게 하고 팔로 팔로 미. 나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아저씨 같아요? 그니까 내가 웃을 때 안 이뻐요. 요거 잘 돼서 돈 벌면은 이거 팔자에다 보톡스 좀 맞고 오려고. 좀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요? 연예인들도 관리하잖아요. 방금 정색했어. 저희 지금 우리 솔레아 시뷰 리조트 가고 있어요. 잘 뛰네.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우리 솔레아 시뷰 리조트예요. 솔레아 시뷰의 메인 수영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우리 친구도 많이 놀고 있네요. 저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솔레아 시뷰 건물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우리 솔레아 시뷰에 있는 우리 수영장. 그리고 저 뒤쪽 이상하다. 잘했어. 저기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솔레아 시뷰 건물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우리 솔레아 시뷰의 메인 풀장이에요. 우리 보시면은 우리 사람들하고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 옆 친구들이 어딨어요? 그러니까 내 말이요. 친구들이 없어요. 얘들아 너희 자꾸 멀어지지 마. 나에게 가까이 좀 와줘. 있어야 돼요? 어? 있어주면 좋지. 재밌어? 네. 미끄럽게 뒤지지? 네. 아 욕하면 안 되죠? 네. 뒤진다까진 괜찮지 않을까요? 뒤진다는 욕이 아니잖아요. 영어로도 있는데 다이. 얘들아 내가 이따 말 걸면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? 나 너무나 민망하단다. 언니 저 예쁘죠?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나? 아 눈부셔. 오케이 레디 큐. 자, 요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솔레아 막타 리조트의 메인 빌딩이고요. 여기 다시 한번 큐. 우리 블로그나 SNS에서 봤니 사진이 가장 사진 뭐 하냐? 아, 진짜. 잠깐만요. 이거 찍고 있어요.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솔레아 막탄 리조트의 메인 빌딩이고요. 우리 블로그 보시면은 제일 많은 리뷰가 나와 있고 제일 많이 사진이 찍혀 있는 곳 중에 하나여서 우리 솔레아에 있는 리조트 중에서 가장 많은 투숙객들이 묵고 있는 빌딩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안쪽부터 둘러보도록 할게요. 들어가시죠. 따라오세요. 정말요? 빨리 오세요. 민망하니까. 너무 민망하다.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 많으니까. 아, 난 들고 갈래. 우리 여기 보이는 곳이 솔레아 리조트의 우리 로비이고요. 우리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여행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올 때 이제 말하는 거 영어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여기 친구도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. 저도 처음에 영어 못할 때 여기 친구들이 한국말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아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오빠. 해외여행 처음 갈 때 영어 안 무서웠어요? 나 영어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. 여기 한국말하는 직원이 있나요? 많아요. 우리 계산할 때 100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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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벌금 벌금 이러고 담배 피면 안 돼요 이러고. 아 그래요? 한국말 엄청 잘해요. 난 처음 한다 진짜. 아니 손님들이 구명조끼 빌리러 가면은 하고 있으면
구명조끼? 이러고 해서 구명조끼 빌려주고. 새로운 사기를 하네. 예, 한국말 되게 잘해요. 처음 외국 와가지고 이제 나 말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분위기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국적이고 동남아스러운 분위기까지 두 가지 이제 일타 쌍피라 그러죠. 일타 쌍피예요? 응, 일타 쌍피죠. 한국말 잘하지, 분위기 이국적이지. 밖에 보면은 오늘 날씨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평소에 보면은 우리 세부 정말 예쁜 것 중 하나가 구름하고 바다예요. 우리 그러면 저랑 같이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야 돼요? 아, 가지 안 가요? 안 볼 거예요? 집에 가실 거예요? 아니, 가죠. 하이. 하이. 모닝. 모닝.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이 솔레아 리조트 메인 빌딩 안에 로비 들어오시면 보이는 메인 풀장, 인피니티 풀이에요. 우리 인스타그램 SNS 같은 거 보시면 여자들 이러고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찍는 거, 요 끝에서. 거기 가장 많이 찍히는 곳이 여기에요. 뭐, 샵 솔레아 리조트, 샵 인피니티 풀, 이렇게 해가지고. 그 장소가 여기에요. 난 찍으려는데 못 찍었어요. 왜요? 나 혼자 왔거든요. 귀엽다, 쟤. 원래 아침부터 레토랑입니다. 그런데 이 때는 이 아침부터 레토랑은 솔레야. 뭐가? 여기는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? 응. 자, 여기가 바로 우리 솔레아 리조트 고객님들이 아침 식사를 이용하는 얼스라는 솔레아 리조트 식당입니다.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솔레아 팜하고 솔레아 막타 리조트 투숙객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아까 보셨던 솔레아 시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비 1층에 따로 아침 식사하시는 식당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구비된다. 이게 잘 외우네요. 그래도. 구비되어 있대. 죄송해요. 저도 잘 몰라요. 자, 우리 여기 직원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하이. 모닝. 예. 저 영어 잘해요. 자, 이까오. 이거 introduce Earth Restaurant. 아, introduce Restaurant. Okay. Oh, yeah. Earth Restaurant, it's all dining restaurant. Mm-hmm. Our breakfast starts by 6 a.m. until 10 a.m. The other building is Melt Restaurant is only... 귀여워. I'm shy. It's okay. 아까 또 shy. You shy, I'm shy, very shy. 아까 또 very shy. Very shy, okay. Thank you. Welcome. It's okay. No problem. Same. Same shy. Very shy. 맞죠? 알아들은 거 맞죠? 저 무시해요. 되게 무시하네. 알아들었어요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Bye bye. 아니 나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? 뭐요? 내가 승마 선수였어요. 승마 선수? 네.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. 학교를 안 다녔어. 마장을 가느라고 아침에 조회만 하고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다. 애플까지 배웠어, 애플. 갑자기. 그래서, 아, 들어봐. 세부 처음 왔을 때 3개월 동안 집에 처박혀 있다가 정말로 큰 용기를 내고 풀메이크업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카페를 가려고 이제 그 뭐야, 구글 번역기 알죠? 거기서 영어 단어를 배워갔죠. I want chance. 를 배워가서 이제 여기 이동 교통수단 중에서 트라이시클이라고 있어요.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당당하게 쾌당당하게 이제 I want chance 이랬는데 뭐라 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얼마에 가주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못 알아듣고 너무 겁을 먹어서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. 영어 잘해.